비가 그치면서 맑은 날씨와 함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과 축제장에는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앞두고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초청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 김 생산지인 전남이 수출에서는 다른 지역에 밀리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유치와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이 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비가 그치면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윈드서핑 동호인들은 바다를 찾아 스트레스를 날려보냈고 도심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고 커다란 돛을 조정하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갑니다. 전국에서 온 200여 명의 윈드서핑 동호인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고 바다를 가르며 한낮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쌓인 거 이 바다에서 확 풀고 있습니다. 대기연에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방송의 유명 VJ 대도서관이 등장하자 학생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에도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인 한 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섭니다. 대도서관님 지금 사인 받으러 왔는데 진짜 기분도 좋고. 강진에서는 영호남 지역 밴드와 팬들이 함께하는 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텐트와 먹을거리를 직접 마련해 저녁까지 음악과 파티를 즐기는 행사. 틀에 박히지 않은 개성 있는 음악으로 공연장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좀 더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자체 등이 주관한 6.25 한국전쟁 기념식에서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웅 기장 전수와 유공자 표창, 전쟁 영상물 상영 등이 진행돼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내일 유엔이 지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광주인권평화재단은 오늘 고문과 국가폭력 생존자들을 광주 카톨릭 평생교육원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1913 송정역 시장과 문화전당, 대인 야시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이 많지 않아서 가공과 수출의 부가가치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의 김 양식 어장은 5만여 헥타르로 전국 어장의 91%를 차지합니다. 올해 생산량을 보면 9,800만 속으로 전체 77%에 이릅니다. 수출 수산식품 가운데 김은 참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남도에서도 수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김 스낵과 김 과자를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으로는 저희들이 김 수업을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라남도 수출 실적은 5,300만 달러 규모로 전국 수출액 3억 달러의 17% 정도에 그칩니다. 이처럼 수출 실적이 낮은 이유는 수출 비중이 큰 조미김 등 가공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리적으로 물류 여건 등이 불리해 가공시설 유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북이 충남보다 많이 수출하는 현실은 이 같은 답변을 궁색하게 합니다. 가공시설 유치와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가축사료 또한 미용 또한 의약 제품으로서의 그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조미김 가공시설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유통부서와
수출 부서 간 협조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김 추산지에 걸맞게 수출 시장을 넓혀가려면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부모 입장에서는 다 사주고 싶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잠깐 놀고 마는 아이들의 습성을 고려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이 장난감 도서관이 수년 전부터 늘고 있는데요. 아이와 부모로부터 인기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조립품 등 500여 점의 장난감을 갖추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놉니다. 2만 원대부터 많게는 20만 원대까지 웬만한 건 다 있는 장난감 백화점인 셈입니다. 빌렸으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구입 비용은 아낄 수 있어서 보호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사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골고루 많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가지고 놀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하루 평균 3, 40명이 찾는 이곳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에 3만 원만 내고 연 회원으로 등록하면 최대 2주 동안 무료로 장난감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장난감 도서관이 생기기 시작해 현재 모두 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 유통업체가 후원하는 장난감 도서관 3곳에서만 지난해 누적 이용객이 2만 3천 명을 넘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도 잘 내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여해서 이용하고 계속 바꿔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대여는 물론 동화 구연이나 베이비 율동 등 각종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여수시 대경도 차도선 선착장에서 하선하던 체어맨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7살 선원 A씨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20대 여성 승객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승용차가 갑자기 배 안에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따라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의 파장을 경고해 주목됩니다. 권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 주력시장으로 규제가 확산되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 회장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냉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공고하면서 독일, 일본까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나서자 포스코와 국내 업계의 통상 대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